안녕하십니까. 척추 박사 닥터 강입니다. 단골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발목 염좌에 대해서 해보자고 해서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발목은 손목하고 달리 이제 격자 무늬로 되어 있고, 손목은 우리가 이제 체중 부하를 안 하니까 손목과 손목뼈 사이에 이렇게 약간은 좀 덜 기울어진, 이게 거의 평면 구조를 나타내는데, 발목은 이렇게 견골이 이 안쪽을 차지하고 있고 비골이 바깥쪽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격자 무늬로 되어 있어요. 주로 체중 부하는 견골 쪽에 하게 되어 있고 비골은 바깥에서 서포트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목 염좌는 발목이 이제 격자 무늬로 되어 있으니까 안쪽은 튼튼하니까 삼각인대라는 게 보강이 되는데, 바깥쪽은 앞쪽, 뒤쪽, 그 다음에 밑에 뼈하고 연결한 인대가 이제 T자형을 이루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잘 다치는 인대는 발목이 안쪽으로 내반이 되면서 잘 다치니까 전방의 인대하고 수직으로 있는 데가 잘 다친다고 보시면 돼요. 원인은 뭐 외상이죠. 외상이고, 외상을 당했는데 제대로 치료가 안 됐을 때 다시 다치게 되면 또 외상이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조금 찢어진 거는 염좌라 그러고 많이 찢어진 거는 완전 파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인대가 반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위쪽까지만 찢어진 경우를, 여기까지 50% 이상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부분 파열, 이게 이렇게 찢어진 경우는 50%를 넘어가서 찢어진 경우는 완전 파열 이렇게 표시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다치면 환자들이 별로 안 다친 줄 알고 깁스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런 거 갖고 깁스를 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뭐 신고한 사람도 있는데, 이러면 기능하니까. 그렇지만 아프긴 아프거든요. 좀 지나면 낫겠지. 근데 그렇게 뭐 집에 마음대로 간 사람은 이게 안 붙고 이렇게 떨어진 채로 낫겠죠. 그럼 다음에 그런 사람 또 찢어져요. 그럼 또 다쳐. 근데 기능은 해. 또 의사한테 갔는데 깁스를 하라 그래. 뭐 의사 말은 두 번 안 들어도 괜찮네. 이러면 집에 가겠죠. 그럼 또 이렇게 낫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기능은 하죠, 이만큼이 남아있으니까. 다음에 또 찢어져. 아프긴 아픈데 그래도 기능은 해. 세 번 말 안 들어도 의사놈들 말을 안 들어도 되는구나. 이 의사놈들은 사기꾼이야. 이러면 또 집에 가겠죠. 다음에 가볍게 다치는 그때부터는 안 나요. 그러니까 요만큼 다쳤을 때 의사 말 듣고 깁스를 하면 요게 요 정도 돼서 낫겠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인대가 많으니까 또 다쳐도 다시 말 들으면 이렇게 낫겠죠. 네, 그래서 의사 말 듣고 기부사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친다고 칩시다. 이러면 뭐 50%가 금방 넘어가니까 환자들이 알아서 의사 말을 들어요. 아,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서 더 이상 다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찔끔찔끔 다치면 환자들이 아주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의사 말을 잘 들으면 부분 파열이 완전 파열로 안 되는 그런 게 되니까 기부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부으면 많이 부을수록 많이 찢어진 거고, 작게 부으면 작게 부을수록 작게 찢어진 거지. 그래서 환자가 인대가 덜렁덜렁덜렁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조금 다쳐서 완전 파열된 경우는 환자들이 많이 안 붙죠? 그렇지만 굉장히 아프지. 붓기는 많이 안 부으면서 완전 파열이 된 경우는 이제 만성의 급성이 겹쳤다라고 표현하거든. 어큐트 온 크로닉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아, 이 환자는 옛날에 몇 번 다쳤는데 의사 말 안 듣고 막 깁스 안 하고 지내다가 이번에 다 끊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꽤 있어요. 조현과 치료는 항상 약, 물리치료, 주사, 시술, 수술, 항상 이 순서로 가니까 약하고 기부스하고 물리치료 해야 되겠지. 그래서 3주 안에 좋아지면 초음파나 추가 검사해보고 잘 붙었으면 기부스 풀겠죠. 근데 잘 안 붙고 계속 뜯어져 있거나 불안정성이 있거나 건들건들 하면은 기부스를 더하거나 아니면 MRI 찍어서 뭐 시술이나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죠. 안 다치는 게 제일 장땡이지. 그런 건 없고, 발목 손상을 잘 일으킬 만한 구조가 있는지 근처에 가까운 병원 가서 주치의사님하고 상의하는 게 제일 좋고, 내가 운동을 좋아한다 그런데 잘 다친다 그러면 초음파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기존의 파열의 정도나 손상의 정도, 해부학적 이상의 소견을 본인이 가지고 이제 확인해야 돼. 잘 삐면 무조건 문제 있는 거야. 가까운 병원에 가서 주치의사님하고 상의하시고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사실 크게 다치지 않아. 발목은 기능적 손상이 있거나 구조적 손상이 있으면 잘 다치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치는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돼. 이해가 됩니까? 내가 외래에서 설명하듯이 아주 쉽게 설명을 했는데, 발목은 그 손목하고 다르게 한번 손상되면 연골이 회복이 잘 안 돼. 조금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손상의 정도를 파악하고 빠른 조치를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손목은 체중을 안 디디지만 발목은 체중을 디디기 때문에 손상이 더 잘 안 낫고 오래 가고 회복도 잘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발목은 깁스를 하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손목하고 달리 환자들이 말을 안 듣고 깁스를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길게 보면 좋지 않으니까 현명하지 않은 선택을 하지 마시고 정형외과 선생님이 하지 않는 대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